아, 월요일에 손님들 두 분 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주에 대해서 네. 그 기존에 이제 좀 차트나일 자료를 준비해 왔었는데 네. 그 이제 화재주는 언급만 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준비를 못 해왔어요, 자료는. 아, 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성년이 되셔가지고 카페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투자하시겠다고. 네, 투자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88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증권사 이름 자체가 네. 럭키 증권이었어요. 아니 네. 저희에게 알려주신 나이와 상당히 다른데요. 지금까지 속이신 겁니까? 20대 중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살짝 속았네요. 네. 그때부터 해왔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시장은 조금 또 흥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을 놓고 보실 때 사실상 그 재테크의 관점이다라고 할지라도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뭐 수익을 내신다거나 뭐 시장 수익률에 조금 넘치는 수익 이 정도만 놓고 보셔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성년이 되셨을 때 관심은 갖는 것은 뭐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누가 직장 다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항상 직장 다니셔서 좀 더 지나고 나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네.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190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흥분 상태. 내동매매가 될 수 있을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자기의 일을 조금 더 중요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저도 이제 그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뭐 IT와 양대 산맥 자동차 업종이 되겠는데 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하락폭에 대해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이 좀 함회가 된 부분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적자 구조인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표현을 드린다면은 IT에서도요 삼성 SDI가 아직 적자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역대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1사분기 실적이 사실상 별로 안 좋았죠. 그렇지만 뭐 2사분기부터 개선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이 붙어오면서 수급에 의한 유동성에 의한 그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록들 물량을 제외하고 난다 할지라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냐? 뭐 여러 가지 종목에서 그 조정폭이 뭐 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조정받는 뭐 종목군들 뭐 종목 언급을 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 라인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다발적인 매도가 집중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외국 기관과 기타 법인에서의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지만은 일단 일절 부분의 물량은 외국인이 받아갔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 하이닉스가 개파락이 나올 당시의 수급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기관과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 그때는 뭐 한 1% 정도 예. 그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0.5% 이상씩 이렇게 뭐 서로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에도 못 미치는 네. 그런 매도세. 그리고 이제 과거 뭐 5월달 들어서도 한 차례 그런 매도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낙폭보다는 월등히 확대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왜 뒷북을 치냐는 거죠. 왜 뒷북을 쳐서 1사분기 뭐 그리고 그 이전 실적 안 좋았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그게 문제다. 그렇다면 팔든가 자기네가 팔지도 않고 예. 뭐 예전 뭐 그 바로 직전에 뭐 하이닉스처럼 겁만 공포감만 줘서 결국은 주가를 눌러놓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오히려 낙폭 과대로 뭐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라 낙폭 과대로 편입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나오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좀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모습을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이 두 분께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네. 말씀 들어봤고요. 기아차에 대해서는 뒷북 치는 거다. 그 하향 의견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쯤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나오신 두 분 손님뿐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박현준 이사가 수익률 7.40%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윤정도 대표가 6.5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김성진 실장이 5.61%, 4위는 석진웅 연구원이 3.88%, 그리고 남정동 연구원이 2.76%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편입하는 신규 종목, 그다음에 그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까지도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찾아오셨던 그 초보 투자자분, 어린 손님, 네.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죠. 이제 맞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두 번째는 이제 타이밍도 있어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움직이는 팔팔 뛰는 종목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기술적 분석도 아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아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자금 관리 전략, 위험 관리 전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세 부분의 어떤 통달을 하셔야 진정한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자가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네.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투자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오늘은 1, 2분이 동시에 자리를 하신 거죠? 네. 먼저 윤정도 대표의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좀 꽉 채운 상태인데요. 네. 가격적이면 뭐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장은 그 1800포인트 올라서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하게 놓고 보신다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도 이제 13,000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연중 뭐 어찌됐건 최고점 부분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900포인트가 바로 또 목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연중 고점을 뚫어주는데 미국 증시가 연중 고점 바로 밑에서 뭐 13,000에서 밀려 내려가겠느냐 그런 경우는 그다지 없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의 13,200포인트대 중반 그 라인까지 그러니까 연중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흐름을 네.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보수적인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뭐 공격적인 전략 유지해도 무난하다. 상세는 여전히 이제 견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그 앞서 카페 손님 오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상 시장 자체가 흥분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연중 고점을 뚫었다는 의견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1900 안착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뭐 이번 주 정도 안착이 될 것 같은데 돌파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투신권들이나 이런 부분에 매도가 있었지만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사분기까지만 해도 갈팡질팡했었던 그러니까 정책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네. 연기금이 방향성을 잡은 것이 1800 위쪽에서의 매수 그리고 앞으로는 뭐 채권 비중을 줄여서라도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네. 이런 부분은 지난해 참여 정부에서 이제 18%까지 비중 확대했다 한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그 1, 4분기에는 조금 주춤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좀 바뀌었죠. 민간단체로 이제 그 운영 전략 자체도 넘긴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투신권 자금 쪽으로 굉장히 몰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버슈팅 구간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920에서 30 정도 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일봉 차트 놓고 분석을 짧게 말씀드리고요. 네. 전체적인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를 준비했어요. 주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3년과 2005년도에는 일단 그 20%에 달하는 큰 조정이 없었어요. 물론 네. 2004년도에 이제 뭐 큰 조정이 있었지만은요. 그때 상승 랠리에서는 20주선을 깨지 않는 상승 랠리. 그러니까 큰 조정 20% 그 조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2007년과 이번에 그 랠리에 있어서는 큰 폭의 조정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5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지속됐었다는 거죠. 네. 글로벌 증시도 강하고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 이후의 움직임인데 왜 자꾸 늘려줘야 되는지. 왜 눌려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추격 매수는 자제 눌리면 매수 근데 주도주는 밀리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편입해 두신 주도주는 업종의 교체보다는 그대로 유지 전략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포트가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두 가지의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네. 그리고 이제 투신권의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이렇게 해서 각각 준비를 해봤는데 놓고 보시면 이제 포트 종목 내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부분이 IT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민은행 우리금융 신한지주 이쪽에 이제 그 연기금 쪽의 매수인데 사실 연기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권 놓고 보시게 되면은 투신권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기금 다음에 바로 투신권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죠. 근데 올해 누적 순매수의 금액 기준에서는 연기금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2조 5천억으로 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투신권이 시장에 과열과 함께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추가 편입이 단행되게 된다면 지금 보여지는 종목군들 내에서의 흐름이 월등히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뭐 기존 포트폴리오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 전략 뭐 단행하도록 하고요. 네. 현대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대차는 뭐 차트 보면서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이제 지난주에 12만 원으로 상향을 해놨는데요. 네. 그 뭐 상향된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 초록 색깔 선으로 이제 뭐 사각형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저 라인으로 이제 밀려 내려올 가능성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10월까지 뭐 2300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뭐 15만 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준 그대로 유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뭐 계속해서 표 놓고 몸종량 쭉쭉 넘어갈까 하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분기별 영업이익 부분이 3, 4분기부터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수급 라인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좀 지금 보시면은 번스타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같은 경우가 장내 매수 기준에서의 그 매수 평균 단가가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수준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5일까지 해서 이제 지분 신고 나올 때 그 매진 물량이 되겠는데,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이외에도 또 다른 외국계에서의 추가적인 또, 매진 물량이 단행돼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채권단 지분 많은 종목이, 두 종목 정도에서 외국인 지분이 20%가 넘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하이닉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대부분의 물량, 11% 정도 물량이 예전에 DR 물량 전환된 물량입니다. 그렇군요. 만 원에 전환된 물량이라 손바뀜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내 매수는 뭐 외국인이 그다지 없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블럭들 이외에 장내 매집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수급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참 진짜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는 그 수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악재 뻑 터뜨려 놓고 개파락 줬었죠? 네. 그때 이후에 820만 주 뺏어왔습니다. 기간만. 그렇구나. 그리고 개인들만 지금 990만 주 뺏겼어요. 예. 근데 주가는 계속 눌러놓은 상태죠. 그 차트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하이닉스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추세 라인이 지금 뭐 아래 검은색 부분의 추세 정도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분홍색 박스, 윗부분의 박스는 블록들 이후에 인위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죠. 네. 그때 당시에 그 개인들한테 떠넘긴 물량이 무려 8천만 주 정도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그리고 뭐 작년 11월부터 해서 그 다시 뺏어간 게 대략 한 4천만 주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아랫부분의 그 검은 색깔의 상승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키게 된다면 블록들 이후에 그 오버슈팅 나왔던 구간보다 오히려 더 나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그대로 뭐 매수 보유 전략 그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역시 4만 원 변함없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비중도 그대로 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은행이 되는데요. 네. 국민은행은 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바닥을 형성을 시켰고요. 바닥 뭐 확인을 했고 주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선조정 받았다는 인식과 함께 크게 이제 눌림폭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가상으로 이제 일부 반등을 나타내 줬는데 일단 뭐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외국계에서의 매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만큼 과매도 권역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죠. 뭐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다. 그래서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요.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9만 원 선에 올라오더라도 예전 1400포인트 일대 당시의 고점이니까 부담 없고요. 선절 가격은 뭐 6만 원 그대로 유지. 그리고 비중은 260주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번에 지주회사로 넘겨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6만 3천 원대 놓여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기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모아나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대표님, 신규 편입 종목이 뭔가요? 예, 이제야 겨우 이제 편입을 하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현금 비중이 없어가지고 네. 1%뿐이 편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시즌이 4월 16일 날 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요일이 좀 바뀌고 하면서 26일부터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네. 첫 편입이 26일 날 편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좀 편입 못했다는 게 지금 뭐 너무너무 좀 아쉬웠었는데 너무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그 누적 수급을 보셨겠지만은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의 랠리였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늘 IT 쪽에서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 쪽에는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이 별로 매도도 하지 않았는데 4%대 하락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못 잡으시면은 이것도 문제 잡으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못 쫓아가시고 또 떨어질 때는 야 무섭다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눈 찔끔 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요. 사실상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두려워서 매수를 못하시는 것 뿐이지. 그리고 포스코도 보시면 뭐 한 달 동안에 또 34%씩 올라왔거든요. 시가총액 2위 종목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이번 기회 아니면 좀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시초가 편입 단행하겠습니다. 그에 네. 앞서서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 뭐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 영역 부분이 2004년도에 그렇게 뭐 좋은 영업이익을 내주었었던 D램과 이제 낸드 쪽의 문제가 되겠는데 네. 일단 그 D램 시장의 그 공급률 뭐 이런 부분을 수요와 공급 부분 같이 놓고 이제 좀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4에서 8% 정도 수준 물량 증가 부분을 놓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그 세계 경기 자체도 많이 이제 그 수요가 확대되는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공급 초과율 부분이 상당폭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이제 증가하는 관점이다. 그런데 초과율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감소가 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네. 고정거래처의 가격 자체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뭐 세계 사업 부분에서 핸드셋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지난해 3, 4분기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뭐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수급 부분인데 수급 동향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그 작년 하반기만 해도 M증권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M증권사 자체가 지금 그 주식형 펀드 잔고 국내형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라고 보시면 아시고 그쪽에서 이제 그 편입하는 종목 골고루 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기관 수급에 대해서.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 이후에 기간 누적 순매수 1위입니다. 금액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M증권사의 누적 순매수 금액적으로도 1위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한 차례 지난번에 한번 얼마 갈 거냐고 한번 질문 주셨잖아요. 네. 100만 원이 왜 나오는지 한번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설명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월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3년도에 이제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때가 시장이 한 90%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140% 정도 올라왔어요. 네. 한 1.6배 정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주도주는 1.5배에서 2.5배 정도 올라온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하반기에는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결국 시장 수익률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막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지만은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 IT가 주도주다. 이것이 확인해진다면은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 1.6배 정도의 상승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시장 자체는 앞서 이제 230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1530포인트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 정도의 구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1.6배, 그러니까 80%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점 55만원 기준 잡았을 때는 뭐 딱 10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누가 시장을 뭐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한 주 아쉽지만 한 주 편입을 하면서 0.7% 편입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한 주밖에 편입을 못하셨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자 홍명희 저 얼마 전에 이 공기업의 어떤 수장들을 일반적으로 채용하기로 공무를 통해서 한다는 네, 소식이 드렸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어떤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요. 기존 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신규 채용 중단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벌써 100여 곳 정도가 인력 감축에 나섰고 신규 채용이 없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물값, 전기값, 가스값 그렇게 공공요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굉장히 네. 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는 굉장히 힘들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취지는 네. 좋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서 어떤 그 경쟁력을 이제 뭐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전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네, 카페는 여기서 영업을 마치고요.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배하시죠. 또 이렇게 또 쇼맨십을 발휘하셔서 이렇게.